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라. 아버지 김성덕, 딸 김재입니다. 아, 우리 동생분 오래간만에 봬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전 동생도 알 정도로 친해요. 아, 결혼식 사회를 유영미 씨가 봐줘가지고. 네. 아, 그때 화제가 됐던 게 그 오빠랑 그 머리만 길었지 똑같은 모습으로 화제가 됐던 거. 아니, 아버님도 예, 백할코마니처럼. 똑같이 생긴 가족인데 어떻게 지원하게 되신 건지. 일단 지금 말을 방송이라 이렇게 하시는데 가족이 좀 참, 지금 네. 아, 지금 형님이 아, 왜 이렇게 부분 적었어. 써있습니다 딸. 아버님이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아, 네. 속은 깊은데 말이 없는 집안이라서 이번에 이참에 좀 방송을 타면 서로 대화도 좀 많이 하고 연습하면서 좀 더 대화가 많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거 저 다 좋은데, 의도 좋고 다 좋은데 개그맨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 쌍둥이 왔다 갔고요. 네. 아, 그 모니터 따로 했어요. 네. 뭐 이렇게 까불고 탈락 춤 맞추고 키스 처음 연습할 때는 키세스 키세스 키세 이렇게 연습하더니 와서는 키세스 몬세스 와이셔츠 뭐 이렇게 키세스 쇼샷 와이셔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한번 들어보죠. 네. 네. 이사 가던 날 옆뒤 마이마이 돌이는 흔들었다네. 한 사람이 전체를 망치고 있거든요 지금. 아버님 빼고 두 분이 두 분 한번 보실까? 이사 가던 날 옆집 아이 돌이는 같이 되어 놀던 나와 헤어지기 싫어서 잃어버린 어린 시절 그 어린 적 추억은 같이 되어 놀던 나와 헤어지기 싫어서. 아버님 죄송한데 맨 마지막에 왜 이렇게 소리를 너무 정말 좀 궁금합니다. 쌍둥이 가족이냐 김재욱 씨 가족이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끝나십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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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이고 딸과 아버지인데 부부냐고. 끝났죠. 이 정도 벌써 이 캡처가 있잖아요. 캡처 심고 들어가는 일반인은 흔치 않습니다. 진짜로.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제 얼굴에 머리 긴 스타일이잖아요. 뜨는 색이 어느새? 어느새 거래도가 아니고 엄마 그래도 거래도 설프냐 아니 슬픔 그렇게 자꾸 따진구나. 사투리 어떡하지? 어떡하지? 사투리 진짜 너무 티나는데 어떡하지? 쟤는 사투리가 어디 있는 거야? 사투리 전부 다 사투리지. 다 사투리를 불러놓고. 검남대 선생님 경상도 사람이야. 내버리지 않아. 자꾸 금남 선생님이 본인 아는 오빠 친구라고 지금 난세 오빠라고 자꾸 친한 척해서 난세 동생인 줄 몰라. 스타트 어느새부터 사투리야. 어떻게 어느새 가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본인 소개. 전 안선영이 엄마 심정은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어머님 TV에서 많이 뵀습니다. 근데 아, 예, 반갑습니다. 성함이 심정은입니다. 말자 이름이 아닌데 여사님 아니신가요? 에이, 또 그 이름을 또 여기서 이야기합니까?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신말년이라는 욕설 같은 이름으로 10년간을 살아왔습니다. 판사님도 판사님 딸이 신말년이면 좋겠습니까? 이제라도 심정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 다 아시다시피 원래 본명은 신말년 여사님 맞습니다. 네. 어머니이신 신말년 여사님하고 지원한 동기가? 아, 저희 어머니가 노래와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갖고 계세요. 일단 10년간 음악 관련한 사업을 하셨고요. 예, 부산에서 노래방 하셨습니다. 10년간. 요즘 노래방 사업은 어떻습니까? 아, 저번 지 오래됐습니다. 사실.